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바빠가지고 몽골힙합 뮤직비디오 최신작들이 몇 편 나왔는데 이걸 좀 빠르게 리액션 비디오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좀 뒤늦게 올리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워피슨과 던디올이 함께한 2라는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둘 다 좀 캐릭터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강한 래퍼들이죠. 하드하고 시크한 그런 느낌들도 줄 수 있는 래퍼들이라서 이 둘의 케미스트리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976 비치가 이번에도 비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피즘과 던디올이 함께한 2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톤은 굉장히 낮춰서 랩을 뱉네요.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피즘 같은 래퍼가 트랩 메탈 같은 거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오, 저 왠지 벤츠 SLS 같다. 아니면 SLK. 후. 확실히 스타일은 독보적인 것 같아. 내가 몽골 래퍼들 이렇게 랩 들어보면은 워피즘만의 스타일이 있어. 비트가 바뀌어. 던디올만의 또 테마가 있네요. 루이비통 크리스토퍼 백팩이네요. 벨레네. 나 이 바이브 너무 좋아. 오케이. 비트가 되게 괜찮은데?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던디올의 목소리와 지금 이 바이브가 굉장히 차갑고 시크한 느낌들이 많이 나서 던디올 같은 래퍼에게는 찰떡인 것 같아. 같은 곡이지만 두 개의 테마를 가지면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 벨레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던디올의 퍼포먼스에 나오는 이 비트가 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지금 컨셉도 굉장히 올 화이트로 그냥 좀 멋있게 보였던 것도 있고, 워프이즘 반대로 완전 블랙이었잖아요. 이렇게 컨셉을 나눈 것 같아. 워프이즘은 블랙, 던디얼은 화이트,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두 래퍼가 뭐 워낙 개성이 넘치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같은 한국이긴 한데 아예 차라리 각자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비트도 완전히 따로 해서 각자만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바이브가 저는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던디올의 비트와 랩 스타일이 이 곡에서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막 훅 치는 부분 있잖아. 나와다 빌리네 빌리네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시크하게 뱉는 부분 있잖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전에 퍼렐이 약간 좀 솔로 앨범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 랩할 때 약간 좀 시크하게 뱉는 느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였어. 그리고 워프이즘은 그냥 특히 이번에 이제 랩을 뱉을 때 목소리나 이런 거 들어보면 저는 오히려 트랩 메탈 같은 거 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거든요. 트랩 메탈 있잖아. 저는 이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곡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